안녕하세요. 그랬네. 다시요. 안녕하세요. 주달청의 박지영 사무관입니다. 난 지금 처음 브이로그를 찍어보는데 우리 회사에 근무한지 이제 곧 20년이 됩니다. 그럼 출근하겠습니다. 네, 노트북 우리 대낮이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공공기관이나 국민의 아이디어가 과제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하다 물음표 던져주면 거기 있는데 그 제안하는 사람들 그거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이렇게 수요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를 과제를 만드는 과정이 인큐베이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수요 자유 제안형이라고 그냥 아이디어 국민들 아이디어 차원에를 내면 그거를 좀 구체화해서 과제로 만드는 과정. 수요 자유 제안형을 뒤에 보시면 수요 기획 개발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과제를 제안을 해요. 제안하면 거기에 맞추는 제품을 찾기 위한 과제를 구체화하는 거죠. 작년 겁니다. 작년에 경진대회 원래 할 거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거 기업 선정하는 거 보고들 좀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보여드려요? 작년에 보시면 이런 뮤지컬도 찍었어요. 혁신 제품에 관한 뮤지컬. 손해보고 받으시는 건 내가 터널이 있었어요. 손목 터널이 있었어요. 한번 모두만 치다 보니까 그래야 됐어요. 직업병이신가요? 네. 초등학생이 제안한 게 있어요. 거기 쓰레기통이 유리병을 넣으면 깨지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제품을 찾아달라. 그러면 국민 초등학생 아이디어로 그 정도 내면 제품을 발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구체화하는 거죠.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안 깨지는 뭐 바닥에는 뭐 탄성 소재가 있어야 되겠다. 군인 아저씨들이 순찰할 때 순찰 로봇. 그러면 무인 순찰 로봇이니까 어떻게 관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번에 청사관리소에서 하는 거 제일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 방역 로봇을 하는데 쉽게 그냥 접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관공서에 접목하기에는 문제점이 난관들이 많아요. 보안 이런 거 걸려서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하면서 그 방역 로봇들이 어떻게 효용적으로 운영하냐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에 나왔던 게 작년에 했던 게 슈퍼빈 이제 페트병을 내면 국민들한테 이제 포인트로 돌려주는 거 사용한다. 그게 이번에 제품이 됐고요. 혁신을 조달한다는 말은 이 우리 이제 국가나 지방 같은 수요기관에서 어떤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사는데 그거를 아주 혁신이 크게 이루어진 거를 우리가 이제 예산을 통해서 수요기관에 써보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 이거는 좋은 제품이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무상 양여하고 그런 제품을 우리가 많이 홍보함으로써 그 기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혁신 사업 파이팅! 일단 제 말에 절대 복종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아끼는 우리 계장님이시고 혹시 다른 데 스카우트 될까봐 제가 노심초사 계속 붙잡고 있는 분이십니다. 네, 아주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세차로요. 너무 더러워서 제가 회의할 때 부끄러워서 세차로 갑니다. 저 한 달에 과장님 때문에 한 10번, 5번 정도 가나 보다. 과장님하고 헤어지려고요. 어우, 뜨겁다, 뜨겁다. 너무 뜨겁다. 식사하세요. 영수장군, 군인 아저씨들, 경찰관들, 소방관들 이렇게 위험한 장소 가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정비들을 어떻게 혁신 제품으로 발굴할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시장비하고 스카우트 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지금 한 3년 차 맞았는데 국민들이 와닿는 제품이 좀 많아야 되겠죠. 실생활에 이래 볼 때 요즘 막 광고 웨어러블도 있고 근데 참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일 접목하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좀 폐쇄, 딱 갇혀있는 구조 안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국민들 아 이런 것도 쓰는구나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